경제 뉴스마저도 3프로TV에서 다 해드리는 참 세상 좋은 시절이 왔습니다. 네. 힘들어요, 저희들. 뭐 힘들긴 하지만 네, 어쨌든 반 정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보고 오시면 참 좋겠는데 다 해드리니까 힘들고 최근에는 피서철, 휴가철이잖아요. 네. 피서라는 말도 되게 올드한 표현이다 하고 보니까 휴가철이라서 네. 기자들도 쉬고 공무원도 쉬고 기업들도 쉽니다. 기사가 없어요. 요즘. 기사가 없어요. 정말. 아니 뭐 겨우 이런 거 갖고 왔어? 그런 생각 드시면 손 들고 여러분이 와서 저희랑 같이 한번 일해 보세요. 하루 종일. 또 뭐 그 그냥 신문에 나온 것만 딱 요약할 수도 없고 이것저것 네. 또 보충도 하고 취재도 하고 하려면 반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더라도 맛있게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인텔이 2나노 반도체를 만든겠다는 건데. 네. 인텔은 그동안 반도체를 만들지는 않고 뭐 설계만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폼 잡던 게 그렇죠. 원래 이제 뭐 인텔이라는 게 뭐 CPU 시장에서는 뭐 절대적인 강자였으니까. 근데 원래는 인텔이 이 반도체를 설계도 하지만 생산도 그동안도 해왔거든요. 예. 근데 몇 달 전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는 야, 우리가 도저히 생산으로는 승부가 안 난다. 그래서 그거 포기한다 그랬어요. 네. 그랬다가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제 자국 내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이 이렇게 확 붙으면서 갑자기 지금 다시 돌아서서 하겠다고 파운드리 열심히 하겠다 생산도 열심히 하겠다고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똑같아요. 이건 보죠. 보통 대통령 하라면 기업이 또 그냥 그 하는 척하고 특히 집권 초기에는 진짜 정부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어제 발표한 거는 이제 인텔의 이제 팻 겔싱어 CEO가 직접 온라인 기술 설명회에 나와서 한 예. 얘기가 뭐냐. 2나노 반도체 공정 파운드리를 우리가 직접 하겠다. 근데 이 소식은 사실 정말 깜짝 놀랄만한 뉴스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예. 지금 이게 맨 나노 미세 공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왜 그렇잖아요. 웨이퍼에 얼마나 미세한 게 설계도로 그리느냐인 건데 1나노가 10억 분의 1이거든요.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와. 저도 그러니까 뭐 그러면 5나노, 2나노, 7나노 이런 게 어떻게 다른 건지 좀 감이 보통 사실 3프로TV에서는 네. 그냥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를 5나노 합니다. 그러면 네. 네. 우와. 그런가 보다. 다 이제 설명하는 분도 아는 걸로 인정하고 듣는 우리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네. 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조금만 눈높이는 낮춰줄 수 없습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그냥 똑같은 공책에도 연필을 사인펜으로 글씨를 쓰면 예. 글씨 몇 개 못 쓰잖아요. 이렇게 몇 글자만 쓰면 꽉 차잖아요. 한 장이 사인펜으로 쓰면 굵으니까 그렇지. 근데 얇은 샤프로 깨알같이 글씨를 쓰면 많이 한 공책에도 많이 쓸 거 아니겠어요. 글씨를 아 그걸 미세 필기라고 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웨이퍼 이렇게 반도체 웨이퍼가 똑같은 크기인데 예. 아주 작은 샤프로 거기서 반도체 회로를 그리면 똑같은 웨이퍼에도 많은 설계도를 그릴 수 있으니까 예. 효율성도 높아지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조그만 거에도 다 그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반도체 요만한 것만 넣어도 네. 된다. 얼마나 샤프심이 얇으냐. 그게 이제 미세 공정을 다루는 건데 지금은 5나노까지가 지금 현재 생산돼 있는 샤프심도 0.5mm 간단하게 그럼 0.5mm 근데 인텔은 0.2mm로 써보겠다고? 뭐 0.2mm로 써보겠다 샤프 지금 풀어지는데 인텔이 지금까지는 0.7mm만 쓰고 있었거든요. 7나노만 생산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삼성전자도 내년 하반기 정도 돼서 3나노로 한번 들어가 보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예. 삼성전자를 뛰어넘어서 2나노를 지금 2024년? 3년 후에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어제 인텔 발표로는 자기들이 퀄컴이라고 하는 그 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있잖아요. 컴퓨터로 보면 머리, CPU 머리, 같은 머리 두뇌에 해당하는 거. 그거 뭐 최강자가 퀄컴인데 네. 삼성전자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고. 근데 퀄컴도 이미 우리가 고객으로 확보했다. 이렇게까지 발표했으니까 이게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삼성전자도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런 기사들이 오늘 많이 났던데. 네. 요거는 사실 따져보면 2나노를 아주 0.2mm 샤프심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 0.2mm 샤프심을 사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런 샤프도 있어야 되고. 그런 샤프도 있어야 되고 샤프심도 있어야 되니까 예. 그 샤프를 파는 데가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네. 하여튼 이 얇은 샤프심 만드는 걸로는 그 회사밖에 안 된다는. 그래서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사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이제 노광 장비라는 거예요. 극자외선 노광 장비인데 장비 하나가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생겼습니다. 노광 장비라고 하던데 저게. 네, 네.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광 장비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반도체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공정을 거쳐야 되지만 요거 한번 다음 거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좀 요게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예. 반도체를 한다는 게 아주 미세한 설계도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네. 하냐면 위에 감광액이라는 거 웨이퍼 위에 살짝 발라요. 감광액이라는 건 뭐냐면 빛을 쏘이는 부분은 그 액이 없어져요. 아, 빛을 쏘이면 그런 특성이 있는 액이에요. 어. 그 웨이퍼 위에 그 액을 이렇게 살짝 발라놔요. 빛을 전체... 받으면 사라지네. 네. 좀 수줍은 거 봐요. 어. 그렇죠. 어. 그 노광 장비는 자외선 빛을 쏴주는 장비예요. 근데 아주 0.2 네. 샤프심으로 아주 아. 얇은 빛을 쏴줘서 그리는 거예요. 그럼 노광 장비에 노광액이 묻어 있는 데가 빛이 닿은 데는 거기만 싹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림이 그려지겠네. 네, 거기만 마치 바늘로 그림을 그리는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그림에 보듯이 빈 공간이 생기거든요. 예. 그거를 소위 말해서 그 에칭이라고 하는데 고순도 불화수소라고 하는 예. 99.999%짜리 아주 그러니까 뭐만 닿으면 막 녹아버리는 아. 그 고순도 불화수소 가스에 넣으면 예. 일종의 감각액이 있는데 코팅이 돼 있으니까 거기는 아. 안 되고 아. 코팅이 지워 빛 때문에 코팅이 지워진 데는 살짝 이렇게 거기만 이렇게 살짝 파지는 그러니까 감광액은 그 불화수소를 막아줄 수 있는 그 능력인데 네.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녀석을 바늘로 파내면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불화수소를 부으면 네. 파낸 선 따라서 뭔가 칙도 이렇게 그렇죠. 어, 약간 고리 파지겠네요. 어, 고리 파지는 거예요. 어. 거기에다가 전기를 통하게 해서 이제 설계도를 그리는 방식이에요. 아, 그런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 이제 쏴주는 빛이 얼마나 얇은 샤프심으로 쏴주느냐, 예. 얼마나 미세한 빛을 쏴주느냐가 이제 EUV 장비인데 이거는 뭐 네덜란드의 그 ASML 밖에 못 만드니까 예. 원래 너무 이 장비 하나가 뭐 1,500억, 2,000억 정도 한 대 그 정도 하는 거고 이재용 부회장도 가서 제발 예, 예. 우리한테 좀 먼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나는 정말 슈퍼을 중에 슈퍼을인데 그 장비를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이 그 네, ASML이 네, 네. 2나노짜리를 만들어 줘야 그렇죠. 인텔도 그거 사와서 2나노짜리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단 그걸 사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밖에 못 만드니까. 만들긴 했어요? 아직도 만들진 않았어요. 근데 뭐 인텔이 뭐. 근데 이제 개발은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네. 만들면 인텔에 제일 먼저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게 이제 인텔 CEO의 설명이고 요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이 ASML이 미국 정부 때문에 장사를 잘 못하는 게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지금 중국이랑 아. 사이가 안 좋으니까 저기다 팔지 마라. 저기다 팔지 마라. 중국에다 팔지 말라고 네덜란드 정부에 압력을 넣었어요. 그래서 ASML도 중국 회사들 팔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고객인데. 어, 고객이. 거기도 한 매출액의 한 17%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이 극자외선 이 노광 장비 배에 묶여가지고 수출 허가 네덜란드 정부가 수출 허가를 안 내줘서. 야, 네덜란드 정부도 화나겠다. 1등 기업 거의 그거 하나 있는 거.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 반쪽만 한데 팔으려고 하니까 엄청난 압력을 넣은 거죠 미국 정부가. 야. 그래서 그게 지금 수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국 정부의 등을 업은 인텔이 가서 이 나노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우리한테 좀 주세요. 만들어 파세요. 어, 만들어 파세요. 해서 아마 만들어 파서 약속한 게 아니니까 이제 이런 추정들이 나오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물론 이 나노 공정을 하려면 이런 아, 최신 장비가 있어야 되지만 이게 일단 제일 얇게 파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긴 네. 한데 지금 뭐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것만 있다고 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분만 좋다고 명필이 안 되는 것처럼 아. 예를 들면 엄청 미세한 이 미세한 빛으로 쏘니까 소위 말해서 삑사리 어? 잘못 그려지는 일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비를 첨단 장비를 사와도 이거를 수율을 안정화시키는데 굉장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굉장한 보통 몇 년씩 걸린다고도 하거든요. 수율이 잘 안 나와서. 그런데 이렇게 첨단 노광 장비를 써보지 않은 인텔이 과연 잘 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그러니까 조금, 인텔이 2나노 거 만들겠다고 하는 뉴스의 배경이 그거군요. 네.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우리가 걱정 아직 안 해도 좀 앞으로 진짜 실제로 인텔이 어떻게 입증하는 지금 게다가 미국이 미국 예.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을 그 상정돼 있어요 의회에
그래서 반도체 업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원하는 법을 세제 혜택도 해주고 예, 뭐 예. 지원도 해주고 하는 그런 법안이 돼 있으니까 그 법을 앞두고 우리 빨리 통과시켜줘 달라는 일종의 뭐 쇼잉 아니냐는 일종의 해석도 있던데 인텔이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뭐 있습니다. 얼마나 더 열심히 할까. 좀 그런... 같이 좀 합딥시다. 그런 얘기 한다는 거죠. 예, 해석도 있는데 뭐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됐어요. 뭐 하여튼 인텔 2나노와 관련돼서는 이런 얘기들이 있다. 이렇게 미세하게 만들면 결국은 조그맣게 만들 수 있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커닝 페이퍼 써봤잖아요. 조그맣게 만들어야 되잖아. 네, 네. 커닝 페이퍼를 쓸 때 매직으로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0.5mm 샤프로 써야 되잖아. 그렇죠. 그 샤프심도 저는 끝에를 갈았다고요. 네, 네. 어마어마하게 얇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조그맣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그러니까 한 웨이퍼에서 많은 반도체를 만들 수도 있고 똑같은 크기의 반도체에도 더 세밀하게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작게 만들면 이제 휴대용 기기에도 들어가고. 그럼요. 작게 만들면 전기도 조금 먹잖아요. 그래서 저전력 설계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랬답니다. 전들 알겠습니까? 저라도 뭐 반도체 만들어 봤겠어요? 뭐. 채팅창에 계신 분들도 뭐 다 반도체 안 만들어 봤잖아요. 다 들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답니다. 네. 아, 그래서 그럼 뭐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긴장해야 된다. 인텔이 네. 삼성전자도 못하는 2나노를 한다고 하더라. 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과장된 거예요? 약간 과장됐다는 평가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모르죠. 인텔이라는 회사도 뭐 대단한 회사니까 사실 대단한 회사니까 실제로 남들 모르게 정말 준비가 많이 됐을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지금까지 해온 드러난 결과로만 보면 네. 인텔의 2나노 반도체 공정은 계획 그렇게 발표한 계획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많다. 우리나라 신문 중에 가능하면 기업 좀 도와주고 싶은 신문은 네. 이런 얘기 나오면 네. 그거 봐라 큰일 났잖아. 네. 우리도 삼성전자 좀 도와줘야지. 네. 이재용 8.15 특사.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큰일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몰라요. 아, 그렇죠. 우리 다 그러니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해본 네. 얘기인지 아니면 네. 정말 기술 격차가 내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르죠. 하여튼 만약 이게 진짜라 그러면 진짜 깜짝 놀랄만한 일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영국 얘기인데, 영국 얘기. 영국의 감염자가 줄어들고 있답니다. 야, 이거 이제 이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2월 그러니까 지난 17일에 자유의 날을 선포했거든요. 우리는 이제 방역 이런 거 안 한다. 예. 마음대로 한다. 그게 그래프에서 제일 막대기가 높은 날이 17일입니다. 7월 17일. 이 날이 하루 5만 4천 명 신규 확진자가 나왔어요. 제일 피크를 찍고 네.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줄기 시작하면서 지금 막판에는 7일 연속 감소해서 현재 신규 확진자가 2만 3천 명. 물론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닌데 네. 추세가 확 꺾였다는 게 특이한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은 그 이후로 봉쇄를 완전히 풀어서 요즘 어떠고 있냐면 그 다음 한번 사진 보시면 이게 최근에 며칠 전에 있었던 영국 런던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의 날이니까 아. 음악 축제 열렸는데 이거 며칠 전 사진이거든요. 1만 명이 참가해서 마스크도 안 끼고 저렇게 놀았다던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줄고 있어요. 확진자가 줄고 줄기는 있어요. 줄기는 준다. 예, 계속 줄고 있어요. 언제 얼마나 지금 얼마나 한 절반 정도로 신규 확진자가 줄었죠. 아. 며칠 전에 비해서 5만 명대에서 2만 명대로 줄었으니까. 우리는 지금 2천 명도 안 나오는데도 이 난리인데 매일 2만 명 나온다고 좋다고 저렇게. 아. 저기 근데 백신 많이 맞았죠, 다 대부분. 어쨌든 이게 추세가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네. 쭉 줄어드는 추세가 특이하다는 건데 해석은 뭐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해석. 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진짜 천재다라는 해석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 집단 면역이 좀 생긴 거 아니냐. 백신 많이 맞아서. 네. 왜냐하면 영국 인구가 한 6,6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중에 4,600만 명이 지금 백신을 맞았어요. 네. 근데 뭐 아이들을 안 맞았으니까 성인 기준으로 따지면 얼추 한 88% 정도는 대부분, 백신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맞은 상태다. 예. 여기다가 이제 그동안 영국도 워낙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한 570만 명 정도가 예. 이미 코로나에 한번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둘을 단순 합산을 하면 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거나 한번 코로나에 걸렸거나 하니까 이 사람들은 네. 항체가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성인만 따지면 한 90% 넘는 사람들이 항체가 생긴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이제 집단 감염의 수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해석이고 다른 해석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름방학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7월 들어서 이제 학교가 다 이제 영국도 다 방학이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 아이들이 학교 가면 참 영국이 선진국이 모든 아이들이 학교 가면 다 진단 키트 간이 진단 키트로 코로나 검사를 모든 애들이 받았다. 매일매일. 아 코에다 이거. 학교 가면 코에다 이거 한번 하고 아. 간이 키트 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 거 그거를 매일매일 했는데 방학이니까 이제 그걸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그러니까 검사량 자체가 줄어들어서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걸리는 아이들 걸리는 건 아이들이 아이들 많이 걸렸을 아이들. 텐데 왜냐하면 지금 어른들은 대부분 맞았으니까 20, 30대는 아직 1차 접종 3분의 1밖에 접종이 안 했거든요. 백신도 그러니까 10대는 더 안 했겠고 훨씬 젊은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데도 이걸 안 하니까 그래서 줄어드는 거다 이런 해석이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 그 유로 2020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네. 이게 끝난 영향이다라는 해석이 있는데 이게 왜 이게 저도 이게 왜 영향이라는 거지 하고 봤더니 원래 유로 2020이 작년에 열렸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1년 못 열린 거죠. 못 열려서 올해 열렸거든요. 그럼 유로 2021이어야지. 근데 그냥 2020으로 하는 거죠. 2020으로 다 광고 받아놨대요. 그래서 유로 아니, 기념품에 다 2020이라고 써놓고 그러니까 생각한대. 이제 못 바꾸는 거지. 못 지금 바꾸는데. 올림픽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로 2020이 하는데 이게 7월 11일 날 끝났는데 한 달간 개최국을 안정하고 이제 유럽의 한 11개 도시에서 분산해서 열렸거든요. 예. 영국 런던에서도 16강전, 4강전, 결승전이 열렸는데 영국이 결승전까지 올라간 거예요. 영국이 유로 선수권 대회에서 결승전 올라간 게 55년 만의 일입니다. 와. 그러니까 가뜩이 이거 한번 그림 보여주시면 가뜩이나 좋아하는데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영국이 축구도 좋아하는데 결승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막 이탈리아한테 결국은 졌지만 이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이 9만 명을 수용하는 데거든요. 네. 거기 뭐 꽉 찬 건 물론이고 주점들마다 3, 4, 5 모여가지고 뭐 모이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네. 그래서 그 추정치로는 3,100만 명이 결승전 경기를 지켜봤다. 집에서 건 맥주집에서 전 국민의 한 절반이 하여튼 어딘가 모여서 축구를 봤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빅 이벤트가 있었다가 그게 끝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코로나도 조금 저 때가 그 검사하면 매년 매일 막 치고 올라갈 때, 예, 피크 치고 올라갈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갑자기 피크 쳤던 거지라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줄어드는 건 당연한데. 네. 그래서 뭐 그게 뭐 집단 감염이 아니고 이대로 계속 줄어들지는 잘 모르겠다 그 말이군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줄어들지. 해석도 있고. 그건 조금 봐야 돼. 아무튼 이 영국이 워낙 독특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여서 이 영국의 감염자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가 다른 나라도 굉장히 관심이거든요. 영국은 감염은 될 것이다. 네. 그러나 사망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런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뭐 실제로 백신이 어느 정도 맞았고 진짜로 집단 감염이 이 정도 수준으로 형성된다고 하면 예. 이게 진짜 수치적으로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 다른 나라도 백신만 어느 정도 맞아주면 아 우리도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라는 레퍼런스가 될 수는 있어요. 잘 되면 안 되면 망했다 여기는 다시 이럴 수도 있고. 우리가 인류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라 예 그러네요. 오늘 아침에 부동산 대책은 아니고 대국민 담화가 발표됐죠. 네. 그 내용은 별거 없었어요. 이게 진짜 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없던데 사실은 어제 오늘 이제 정부가 대국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어제 예고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왜 한동안 정부가 부동산 관련해서 대책도 없었고 뭐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이젠 내년 대선 때까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예. 갑자기 내일 대국민 발표를 한다니까 야 이게 뭐가 나오는구나 하고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기대감 두려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어제 막 사실은 찌라시 같은 것도 저녁에 돈 거 보면 무슨 서울 전역을 토지 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그러니까 네, 이름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주택거래허가인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는. 허가받고 사고팔아라 이런 거잖아요. 그거가 들어간다는 썰도 막 있을 정도로 예. 야 이게 뭔가 좀 대단한 게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내용은 빠져있고 그 내용만 빠졌을 뿐 아니라 아무런 대책이 사실 오늘은 없었던 게 사실이죠. 제2금융권도 대출 규제를 더 하겠다. 그것도 원래 계속 하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어쨌든 발표한 거니까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면
제일 이제 그나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주택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국민들이 불안감에 추경 매수하는 거는 좀 진중하게 결정해 하셔야 된다 이런 네. 이제 멘트가 있었는데 그것도 매수 하던 얘기죠 뭐 하던 얘기인데 근데 그 근거로 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러면 얼마나 조정이 돼야지 정상화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비싸면 뭐, 얼마나 비싸냐? 네 홍남기 부총리가 아 그렇게 구체적인 건 얘기할 수 없고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렇게는 얘기했던데 그나마 근거로 든 게 이제 전문가들이 부동산 상승이 과도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러면서 이제 KDI의 설문조사를 봐라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KDI 제가 좀 알아보니까 지난주에 기획재정부가 예. KDI 국책연구소잖아요. KDI 국책연구소에 긴급하게 야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한번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적절한지 어떤가지 설문조사 좀 해봐. 예. 지난주에 용역을 주고 일주일 만에 후토닥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발표한 건데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전문가 100명을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응답자는 한 74명이 응답했다는데 교수, 뭐 연구원, 기업인, 금융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데 질문 항목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질문이 국민들의 수급 여건, 소득 수준을 반영한 상황을 감안할 때 네. 현재 주택 가격 수준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매우 고평가되어 있다, 소폭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걸 다 합쳤더니 94.6%더라. 설문지 그 보기 좀 잠깐 보여주세요. 보기 1번 다소 저평가되어 있다, 적정하다. 아니 설문을 조사하는데 보기가 다섯 개예요? 네, 다섯 개야? 네. 그런데 1번 다소 저평가되었다. 2번 적정하다. 3번 소폭 고평가, 상당히 고평가, 매우 고평가가 세 개나 들어 있어. 야 이게 설문을 공정하게 만든 겁니까 이게? 아니 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니, 그래놓고 3번, 4번, 5번 답한 사람 거는 다 묶어서 고평가로 했다고? 네. 1번 다소 저평가, 2번 적정, 3번 이 자료는 발표도 안 했어요. 4번 상당히 고평가, 5번은 매우 고평가? 네, 매우 고평가. 아... 그래서 이렇게 뒤에 세 개를 해가지고 고평가됐다고 하니까 아 이거 좀 하여튼 마음은 알겠는데 저렇게 설문조사를 하면 어떡해요. 이게 조금 급하게 한 게 아닌가 싶고 뭐 이왕 소개해드린 게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그럼 이 설문조사표는 어떻게 구했어요? 이걸 열심히 쓴 기자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이거를 열심히 또 취재해가지고 쓴 기자분이 있어서 제가 저 그리고 두 번째 거 표로 보시면 그래도 뭐 주택가격 조정 시기는 언제고 올 거냐. 네. 그래도 1년 2년 이내가 제일 많을 것 같다는 답이 나왔고 조정폭은 뭐 보시면 한 그 다음 그림 보시면 5% 이내 하락할 것이다 뭐 이런 게 제일 많았다는 건데 주택 가격 조정, 그러니까 이건 조정이 온다고 가정하면 가정했을 거죠. 때, 예, 가정했을 저것도 때. 보기가 대부분 다 다섯 개 중에 하나는 상승세, 둔화는 오르긴 오른다는 거죠. 네. 1번만. 네. 2번은 안 오른다. 3번은 조금 내린다, 많이 내린다, 매우 내린다. 해놓고 이 중에서 골라보세요. 하면 어떡한? 그런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제 오늘 제가 뭐 부동산 기자들한테도 한번 전화해 보니까 아니 기재부 내에서도 예. 홍남기 부총리가 왜 오늘 이런 발표를 했을까에 대해서도 소랑설레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렇게 발표하면 분명히 내 욕먹을 게 뻔하거든요. 아무 대책이 내용 없을 거라고 별 내용이 그러는데. 없는데 이렇게 발표하면 분명히 욕먹을 게 뻔한데 도대체 왜 했지? 하면서 그것도 예고까지 해놓고 그러게요. 저는 어제 저녁에 발표되기 전에 어떤 네. 내용이 도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른바 찌라시 확인되지 네. 않는 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찌라시가 돌긴 돌았어요 그동안. 네. 네. 그런데 대체로는 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보면 정부가 이거 할 리가 없지라고 네. 네. 하는 시장에서 누군가가 장난삼아 상상력으로 만든 찌라시들이 도는 게 있어서 대체로는 무시했는데 어제 돌던 거는 그래 이제 남은 카드는 그 정도 남아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남은 카드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 전역 내지는 집값이 오르는 전역에 대해서 주택거래 허가제 하는 거. 또 하나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갭 투자도 먹어도 이제 다 안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만지작 할 수 있는 건 전월세 가격에 대해서 지금은 2+2 뭐 이렇게 하고 네, 네. 4년 끝나고 나면 시세대로 올릴 수 있잖아요. 올리니까
2조차도 묶는다. 2조차도 묶는다.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뭐 하여튼 몰라. 근데 작년에 비해서 무조건 딱 요만큼만 전월세는 올리는 거야. 그렇게 하는 방법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던데. 후자 쪽은 독일이 몇 년 전에 했다가 헌법소원에서 졌어요. 독일 헌재에서는. 그러나 뭐 우리나라는 또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들어 있길래. 나온 줄 아셨군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것만 빠졌더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의 내용이면 일반적인 관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도는 그냥 홍남기 부총리가 기자실에 내려와서 한번 이렇게 쓱 얘기하거나 기자를 보고 이제 기사 쓰라는 거죠 한 줄. 뭐 이렇게 그런 식의 방식이 보통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대국민 담화라고 했으면 뭔가 보여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래서 뭔가 대책을 센 대책이 나오려면 대국민 담화라는 표현을 안 썼겠죠? 네, 그렇죠. 근데 또 혹시 또 무슨 대책 발표한다고 그러면 또 언론이 또 이번엔 33번째 대책이냐 뭐 이런 식으로 숫자 세니까. 그럴까 봐. 그래서 그냥 대국민 담화라고만 포장을 했는가 뭐 이런 생각도 뭐 들고. 나머지는 하여튼 주택 공급 열심히 하겠다. 예정대로 하겠다. 뭐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데 이게 평년 수준으로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거다. 이런 항변도 좀 있었고요. 수요자들은 아마 출퇴근하기 좀 빠른 곳에 내 집을 갖고 싶다는 걸 텐데 서울 안쪽에는 재건축 재개발 다 묶어놔서 공급이 안 되고 바깥쪽에는 뭐 좀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또 무산되잖아요. 얼마 전에도 과천에다가 하기로 했다가 과천 주민들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안 되는가 보다 됐죠. 그러면 주민 안 사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변에 다 반대하지. 공급이 잘 안 된다는 신호가 계속 이제 오니까 뭐 이제 패닉도 생기고 하는 걸 텐데. 하여튼 부동산 문제는 참 쉽지가 않은데. 예. 저는 이번에 이렇게 내용 없이 발표한 것이 뭔가 좀 무거운 카드를 하나 갖고 있고 꺼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툭 꺼내는 것보다는 저희가 분명히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여러분이 계속 하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기 위한 하는 거 아니냐 혹시 전초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뭐 들긴 했어요. 다 뇌피셜입니다만. 근데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저도 저 가능성을 생각해봤는데 그렇게 생각하려면 뭔가 약간의 힌트나 뉘앙스는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는 해요. 안, 진짜 아마 내 신문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홍남기 부총리나 기획재정부 정부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 아주 질타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진짜 조롱성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기존 정책들을 백하지 않는 한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지금 보고 뭐 정부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참 답답하긴 하겠다. 정부도 할 거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 설문조사 폭이 가까운 거 보니까 좀 조금 그렇긴 합니다. 네. 그런 뒷얘기가 있었다. 여기까지 주인장 백브리핑. 세 번째 주제는 좀 위험했어요. 아 부동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부동산 얘기 여기서 하면 혼나니까. 그건 아니고 이게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서로 이제 의견도 다를 수 있지만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럴 수 있죠. 예. 자 잠시 후에 일당백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